오늘 TV 조선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네요. 텅밑 쿠바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무장 러 군함 입항. 쿠바면 바로 미국 아래 있잖아요. 쿠바하고 미국은 사이가 안 좋고 냉전 체제 때 러시아 편이었죠. 러시아 군함이 쿠바 아바나항에 비공식 입항했다. 아바나에 도착한 러시아 군함은 북방 함대 소속 코로시코프 제독 호위함과 카잔핵 추진 잠수함, 카신 유조선 니콜라이 치코 구조 애인선 등 사척이다. 러시아군은 17일까지 쿠바에 머물며 쿠바 혁명군 군대 명칭과 함께 미사일을 활용한 600km 거리 타격용을 훈련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코로시코프 호위함과 카잔 잠수함이 쿠바에 도착한 지몇 시간 전 고정밀 무기 사용 훈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은 600km 이상 거리에서 가상의 적함을 나타내는 해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다. 됐다. 또 코르시코프 호위함이 해상 지상 표적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7호군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간 공습을 격퇴하는 훈련도 수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7호군은 사거리 1,000km에 이르고 음속의 9배인 마하 9까지 속도를 낼수 있다고 러시아는 주장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미국 바로 참 코밑에 와서 이제 약간 미국을 신경전을 벌이고 있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현재 미국 코앞에 냉전 체제 때 공산권 국가인 체코가 쿠바가 쿠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또 그런 러시아는 또 쿠바가 공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이 미국을 겨냥한 마치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코밑에다 우리 한어 저기 미군을 갖다가 주둔시킨 것처럼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 바로 코밑에다가 그렇게 쿠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이렇게 무기를 갖다가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거참 미국은 바로 더 옆구리에서 칼들이 되는 거죠. 쿠바가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옆구리에 총을 겨눈 상황이죠. 한반도는 미국의 적인 중러 북이 한꺼번에 한국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되 한국의 핵을 허용하여 이 속에서 한국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게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가 있어야함을 미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그 러시아 바로 옆구리에 한국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바로 코앞에가 한국이 있죠. 그리고 북한하고는 맞대 있어요. 같은 나라니까. 이 삼국이 다 공산체제들이 다 핵을 보유하고 있고, 바로 미국은 그 러시아라든지, 러시아가 미국을 만약에 공격하기 위해서 2시간 후에 워싱턴을 갖다,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을 갖다가 핵을 쏴서 2시간이 걸린다면, 바로 한국에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겨냥하면 뭐 20분에서 40분 아니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뭐 10분 안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뭐 속도에 따라서 아주 그뭐 2시간 걸릴 필요도 없어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바로 코저 바다 건너 중국 있고 바다 건너 러시아하고는 우리 한반도 하고는 연해주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우리하고 같이 38선을 경계를 하고 있고 이세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지금 러시아가 자기 쿠바를 옆구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뭐 저기 와서는 여러 가지 군함이 와서는 뭐 쏘고 이런 다음에 뭐 신경전인 것처럼 지금 미군이 함이 무슨 뭐 훈련하면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뭐 미군을 철수하고 뭐 한국 핵 가진 거 나는 관계치 않아 이러는데. 이 전부 냉전 체제 공산국가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민주주의 저 우방 저쪽인데
이제는 이쪽에서도 민주주의 전 세계를 보면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전부 다 공산권이 많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1이고 그다음 미국이 있고 그다음 중국 이런 식인데 주로 뭐 러시아라든지 쿠바나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전부 그하고 냉전 체제의 국가들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위시해서 프랑스라든지 저기 독일 뭐 이런 정도 영국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일본, 인도 같은 경우는 중립이죠.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바로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면 바로 이 중국, 러시아, 또 북한 바로 코밑에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한테다가 뭐 방위비니 뭐니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쿠바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서 뭐 우리 한국 필요 없다. 뭐난 떠날 거야. 나는 대만 지킬 거야 하고 떠난다면은 우리 한반도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오랜 우방이었던 오랜 저기 역사적으로 교류하고 지냈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윈윈하면서 살았으니까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에서 뭐 가져오고 중국에서도 값싸게 또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 교류를 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은 자유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국가에 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한테 유리하죠. 오늘 TV조선 2024년도 6월 13일자 기사로 미턱 밑에 쿠바의 최신 극초음속 쿠바에다가 러시아의 최신 극소음 미사일 무장 러 군함 입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